여러분, 오늘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 분과 또 행복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행복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조금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도 우리 행복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런 행복한 사람이 정말 오래 사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살수 있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뭐 어떤 사람들이 뭐 지역별로 어디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을 수명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따져야 될 조건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식사 습관 또는 뭐 수면 습관 뭐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수명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환경에서 수명과 행복도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였냐면, 환경이 똑같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 바로 누구였냐면요. 수녀님들이었습니다. 네. 수녀님들이 수녀원에서 같이 수십 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 안에서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또 똑같은 생활 습관으로 주무시고 거의 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단지 행복도의 차이만을 가지고 정말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를 오랫동안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참 흥미롭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일단은 그 수녀원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이 수녀원에 계신 분들이 수녀분님들이 본인의 소개서를 씁니다. 그 소개서를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의 행복도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행복하게 쓰신 분이 있고 약간 무미건조한 그러한 걸 글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행복도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행복감에 젖어서 쓰신 분들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지금 나는 성스러운 성모님의 수도복을 받고 사랑의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크나큰 기쁨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매우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쓰신 분은 정말 행복도가 증가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무미건조하게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화학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는 종교 활동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을 보면서 행복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 또 행복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병에 걸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본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85세까지, 예, 살아 있었던, 정말 그런 분들에 보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도 수녀분들 중에서는 85세 이상 살아 계셨던 분이 90%였습니다. 90%. 그런데 조금 무미건조한 글을 쓰셨던 분, 행복도가 낮았던 수녀님들은 약 34%만 85세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결과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시간을 오랫동안 10년을 지나서 94세 또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94세까지 살아계셨던 분들을 보니까 행복한 그룹에서는 54%가 살아계셨고요. 예, 그리고 그렇죠. 무미건조한 글을 쓰셨던 행복도가 떨어졌던 분들 사이에서는 약 11%가 94세까지 살아계셨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건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의 행복도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생화학적인 작용이라든가 호르몬에 대한 작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 결과는 그런 걸 조금 다르게 정말 정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를 직접 오랫동안 측정한, 수십 년 동안 측정한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행복한 분들이 분명히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이라는 것 사실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감정으로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